드디어 두 분이 만났습니다. 야, 이게 실합니까? 심수봉 그리고 손태진 두 분이 뒤에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. 그때 그 사람 박수로 맞아주세요. 형이랑 나랑 했던 무대 그때 그 사람 명곡을 재즈 버전 재즈 버전으로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,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아, 얘도 너무 기쁨이 있으셔 오케이 안 할 거예요? 어? 안 해? 안 돼, 난 노래 들을 거야 너무 좋아 사정했던 사람 네가 미워하면은 안 되겠지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다시 해야 되겠네 철없이 인생은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너는 특종이에요 여러분, 여러분 저희가 하나 잡았습니다. 특종입니다. 선생님 어떠셨어요? 중간에 이렇게 살짝 틀렸는데 지금 위궤양이 생기려고 위궤양까지요? 우리 남편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럼요, 선생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. 제가 옆에서 살랑살랑 되는 순간 약간 네. 정신이 나왔나 봅니다. 아, 근데 그때까지는 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보는 줄 알았어요. 같이 딱 리드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하던 거에서 그래, 저 영화. 우리 태진 씨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위궤양이 지금 저희는 이 모습도 너무나 좋지만 네. 우리 선생님의 완곡을 한번 들어야 합니다. 네. 맞아.
아저씨 다가와서 언제라도 감싸주던 다정했던 사람.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지.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.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.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.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.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. 명품이다, 명품. 명품 듀엣이었다.